해외동포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전기하고 총을 다 가지고 나가는데 해외동포에 이민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옛날에 전부 무장해제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많은 그 우리 해외동포들이 번창합니까? 이 해외동포들을 의연할 때 그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지 않겠냐. 해외 국민들의 도움 없이 우리나라 4만 달러 절대 안 됩니다. 250만의 미주 동포들 도움 없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저렇게 무역에 흑자를 낸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해외 그 재미교포들, 특히 재미교포들 250만 명은 우리가 배운 국산품 애용이란 그 이름 하나로 얼마나 많은 한국 물건을 사줬습니까? 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 물건의 장점을 설명을 하고 세일즈를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에서 재미 동포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미약하다기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소증이 있습니다. 거소증이 2년이 뭡니까? 그래서 막 컴플레인 했더니 3년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미국 독수리 여권도 10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소증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그쯤을 갖겠다는데 2년, 3년이 뭡니까? 10년을 줘요. 당연하게 10년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사실 7월 4일날 우리 한성수 국무총리님을 만나서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아침에 뉴욕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이쪽 저쪽 비행기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되는데 내국인은 답이 없고 외국인은 쫙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패스포트를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다가 해외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써주면 우리 한국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성도 국무총리님이 사실 10일 후에 그것을 만들어줬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출입국 관리국에 아무 라인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 개선되어져야 한다. 그게 결국은 뭐냐? 참정권에 참정을 해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말 되는 일로 해야죠. 외환관리법요. 그거 사실 외환관리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자기가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맑고 밝고 투명한 돈, 자기 돈을 가져와가지고 언제든지 가져왔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외화가 미달러가 넘쳐난다 하면서도 우리 돈 우리 마음대로 못 가져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버지 어머님을 초청하거나 형제자매를 초청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만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싫어서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항상 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한인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만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도와줘야 된다. 예를 들면은 한인의 총연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리딩을 해줘야만이 미국의 한인 대통령이 더 빨리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그 미국 대통령을 한인으로 만드는데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한인들 총조직인 총연합회, 한인의 총연합회에서 미국의 한인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만들 수 있냐? 100%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악한 각 단체의 이 분위기를 지금 예를 들면은 칼 같으면은 한 달에 38,800명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칼국까지 합치면은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6만 명에 육박하지 않겠나. 그럼 6만 명에 육박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노선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은 책임지고 한인 커뮤니티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LA 한인 회장을 할 때 한인 기업체
30곳, 40곳에 축사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미국에 지점 내는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은 한인타운이 하나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국 물건을 팔아줍니까? 정말 진심으로 팔아줘. 껌 하나부터 라면부터 시작해서 안 팔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그래도 저 한 그래도 미국은 잘 살기 때문에 단체들이 너들이 자생해라 자생할 수 있죠. 자생합니다. 자생했는데 제가 23대입니다. 자생했는 이 23대의 한인의 총회는 아직도 꿈을 가지기에는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그 정확하게 이스라엘 유대인 같이 뭐 1%, 5% 세금을 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고 또 그리고 그래야만 조직이 발전합니다. 미국에 만약 한인 대통령을 1대, 2대, 3대, 4대 연속적으로 4대만 만들어낸다면 못 만들어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3,000명입니다. 그러면 1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한국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의 국가나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뜻 있는 많은 분들께서 제외 국민 750만 명을 생각해 주시고 750만 명이 하나로 되었을 때 국내가 발전하고 국내외 한국인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인들의 역량은 끝이 없이 꿈은 한없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 우리가 특히 해외 교민들이 해외 동포들이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나 잡아주시기 경제인 문화인 잡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싶고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현지 총영사, 현지 주미대사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겠지만 현지 대사, 현지 총영사가 이루어지고 만약 현지 총영사가 안 이루어지면은 부총영사 두 명 중에 한 명은 현지인으로 해주시고 명언 담당 영사는 현지인으로 해주시고 현지에서도 고용 창출이 많이 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과 국가라는 것은 우리의 대의명분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조국과 민족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산다는 데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정말 11월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하시는 일마다 다 성취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2010년도 복된 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